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제주교차 UCC 징검다리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마사회장, 신임 마사회장, 김우남 씨에 대해서, 그 욕설 파문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밝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도 해주셨고, 댓글도 또 올려주셨고, 응원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조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단지 제 생각만 밝혔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했던 그런 영상이니까, 혹시나 조철과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더라도, 뭐, 반감 같은 거 갖고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6일 제주경마입니다. 제주경마가 최근에 조철의 예상이 상당히 상한을 치솟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4월 셋째 주 경마도 또 한번 상한으로 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6일 금요일 제주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자, 초반 이경주 단통 승부에 이어서 단통으로 때립니다. 이경주 단통에 이어서 2, 5, 6, 9, 11. 2, 5, 6, 9, 11. 그다음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1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제가 지금 목소리가 어제 그 열받아갖고 소리를 하도 질러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그것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오늘 2, 5, 6, 9, 11. 메인 승부는 6경주, 9경주, 11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6일 금요일 제주교차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예상에 들어가기에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4월 16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일반 별점 B형. 자, 1200만 원 이하 경주입니다. 자, 요거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제가 단통 승부라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경주 총 8마리가 출주하는 경주인데요. 자, 1번 마 쾌속 황후부터 8번 마 경청까지 자, 총 8마리인데 긴 소리 할거 없이 대가리는 서 있습니다. 4번 마 장타왕 직전 경기 상대가 좀 셌어요. 경기 기록도 가장 앞서 있고 뭐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전현준이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믿을 만한 등짝이죠. 자, 4번 마 장타왕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팔리는 마필들, 뭐, 1번 마 쾌속 황후, 2번 마 흥룡부대, 3번 마 미래 강자, 거기에 5번 마 진주여제, 8번 마 경청, 다 팔립니다. 4번 마 장타왕 놓고. 자, 요번 경주 4번 마 장타왕에, 제가 볼 때는 이놈 저놈 다 팔리지만, 조철의 눈깔엔 딱한 방이다. 4번 마 장타왕이 앞선 정리를 하고, 요 놈이 뒤에서 때리고 올라오면서 두놈 땡땡 뭐 종칠 때까지 갔다 두놈 땡땡 붙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 첫 번째 승부처는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상까지 잘 엮어가지고 또 잘들 드시죠. 특히 요새는 마이카드로 하기 때문에 삼상승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삼상승에 붙일 마필 한두 마리 정도
우리 문자 고객님들이나 ARS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삼창으로 붙일 만한 마필 딱두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자 손님들한테도 문자에다가 참고적으로 삼창 마번은 몇 번이다라고 문자를 발송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8, 90% 이상 때리고 들어가는 돈질 들어가는 승부처는 단통이다. 4번마 장타왕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단통으로 첫 번째 승부처 코를 뚫고 기분 좋게 갈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승부처가 두 번째가 이제 오경주죠.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경주. 자, 오늘 달라박스 승부처가 다음 6경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 자,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이번 경주도 놓고 때릴 만한 대가리가 하나 있죠. 2번마 천년 고도입니다. 요게 직직전 경주에서 탐색전 경주로 대충 안덕수 기수가 자빠이 때려놨다가 직전 경주에 드디어 대가리를 한번 까고 이제 승부에 들어갔는데요. 경주거리 1000m 경주거리 뭐 적응도 이미 다 했고. 자, 2번과 천년 고도 부담 중량이 1.5kg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대가리다. 자, 2번마 천년고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것도 후차권이 아리따리하게 팔릴 겁니다. 후차권이 아리따리하게 팔릴 건데. 자, 1번마 선행후명부터 해서 3번마 청마챔프, 4번 비바액센트, 5번 아르곤, 6번 서기명가, 8번 우리자랑, 9번 백점여왕까지. 자,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이 다 후차권 마필들, 배당판에서 팔리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요 중에서 필요 없이 팔리는 인기마 일단 한 서너 마리를 꺾어내 버리면 때리고 바치기. 일단 주력으로 한 방. 이 오경주가 이게 A급인데 메인 A급으로 지금 잘못 나왔네요. 오경주 A급입니다. 메인 A급이 아니고. 그래서 2번마 천년고도를 놓고, 일단 1번마 선행후명은 재검받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비록 14개월, 1년 넘는 공백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자, 그래도 재검 시에 상당히 여유를 보이면서 때리고 들어왔다. 3번마 청마챔프 역시도 직전 경주의 좌전 파행으로, 왼쪽 앞다리 저름이죠. 좌전 파행으로 취소가 됐지만, 취입력이 좋은 마필이고, 한영민 기수 3.5kg, 부담 중량, 감량 이점도 있는 마필, 3번마, 청마챔프. 자, 그다음에 5번마, 아르곤인데요. 요 5번마, 아르곤이, 최근 두번 모두 인상적인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선행가서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끝걸음이 분명히 죽지 않았던 그런 마필이었고, 6번마 혁이명가라는 마필은 앞에 가는 마필들이 선행 경합이 요번에 일어나는 그런 편성이죠. 1번 선행 우명, 5번마 아르곤, 8번마 우리자랑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선을 경합을 할 텐데, 자, 어부들이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혁이명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외곽 게이트에 뭐 8번 우리자랑, 9번 백점여왕, 8번, 9번 같은 거는 배당판에 좀 팔리겠지만, 자, 이런 인기 마필들은 꺾고 가도 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8번 우리자랑, 9번 백점여왕, 자, 이런 거는 베팅권을 다 꺾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일단 2경주에 두놈 땡땡 단통 승부 먹고, 이번 5경주에 2번마 천년고도를
대가리 넣고 짭짤한 한방으로 주력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장안감방 찍어 먹는 짭짤한 배당. 아마 이번 뭐 천년고도 놓고 먹을 콩이 있는 배당으로 그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예측권 10자, 천년고도 놓고 찍어 먹기 한방 제대로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6경주, 9경주, 11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자, 이제 우리의 메인 승부처 3개 연달아 들어가는데요. 자,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 자, 이건 6경주가 달라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6경주. 1번마 수령부터 12번마 고공세상까지 어느 놈 하나 강대가리로 팔리는 놈은 없지만 아마도 직전경주에 우리가 메인승부 쌍복 3복 보금산의 3복까지 440회까지 때려 먹었던 메인승부 한방에 그 경주에서 대가리를 이쁘게 쳐줬던 마필이 바로 9번마 신속한입니다. 근데 요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렸고, 부담 중량이 좀 3kg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6경주를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방 좀 때려 먹어야 되겠다. 제주마 4등급 1000m인데요. 레이팅 60까지. 그죠? 자, 이번 경주에 인기 1위가 이 9번마 신속하니 그대로 대가리 팔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연속 대가리 쳤고, 직전 경주에 독주시대 보금산, 자, 우리의 쌍복, 삼복, 삼쌍. 기가 막힌 메인 한방, 상한가. 조철 스타일 메인 상한가를 한방 때려줬던 그런 마필이 바로 9번마 신속한인데, 자, 이번 경주는 뒤로 돌리고 신속한을 뒤로 돌리고 자 요번에 이제 요놈을 이길 놈이 하나가 숨어 있다 하나가 숨어 있다 그 후보군에 뭐 2번마 인기 최고가 최근 자빠이제 전부 다 바닥 쭉 바닥인데 자요 마필은 W입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이게 휴양 갔다 온 마필인데요. 얘는 제주마 2등급까지 뛰었던 애입니다. 3등급뿐만이 아니고 지금 4등급 경주인데 한때는 제주마 2등급까지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찌글찌글 찌그러 갖고 4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휴양을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느낌이 쎄하면 지금 부담 중량도 그래서 강급이 두 개가 내려와서 9kg가 올라가서 플러스 60입니다. 그래도 2등급까지 해서 뛰었던 한 가닥지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께 일단 참고적으로 저 이놈은 상위군에서 내려온 강급한 마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4번마 안덕군주라는 마필이 직전경주 임재광이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승술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4번 안덕군주. 덕분에 우리가 서부파워의 광명지전 한방 때려 먹었던 경주이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얘가 우리한테 도움을 줬죠. 이번 경주에는 쳐다봐야 되는 마필이고.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항상 숨어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바로 요거 5번마 범나비죠. 5번마 범나비. 자, 요놈은 직전 경주에도 아무튼 좀 경주가 꼬였어요. 출발하면서 좀 꼬였고 주춤됐고 외곽 돌았고 이 5번마 범납이라는 마필이 지금 최근 두 번, 세번 경주 모습이 전부 꼬이고 잘 풀리질 않았던 그런 모습인데 자, 요번 경주 5번마 범납이 쳐다봐야 되는 마필이죠. 자, 이 7번마 올레 요정입니다. 7번마 올레 요정.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잘 때려서 입상을 하고
요번에 승군전을 맞았어요. 2착으로 승군한 마필인데, 덕분에 마이너스 8kg, 감량 2점이 생겼고, 뭐, 부담 중량 2점도 있겠다. 박성광이 열심히 타는 기수겠다. 7번마 올레여정,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8번마 전승왕자라는 마필도, 계속 지금 자빠이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출발하면서부터 요 최근 두번 경주 모습 출발하면서부터 일부러 쭉 호미권으로 계속 잡아 당기고 있는 놈입니다. 자, 이런 새끼들이 느닷없이 한방 갖다 때리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W도 아닐 거예요. 이거 8번마 전승왕자 좀 팔릴란가 W인가 하여튼 8번마 전승왕자 만약에 이거 안 팔리면 3복이나 3상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보시는 제 생각에 글쎄요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전승왕자 최근에 계속 바닥을 때려놨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9번만 신속한 제가 요거 6경주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10번마 정석대로라는 마필 역시도 2착으로 승군을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9kg. 자, 2착 승군 마필입니다. 조금 그런 게 정명일이에서 이성민으로 바뀌었다. 요거는 제가 정명일 기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기수인데 정명일이가 계속 입상을 시켰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이성민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바꿔놨는지 몰라도 10번마 정석대로까지 요게 입상권에 있는 상당히 그 혼전도가 높은 그 경주가 바로 제주 6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에는 인기 1위로 팔릴 9번마 신속한이 아니고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대가리 한 놈. 이놈은 왔다. 이놈은 왔다. 자, 바로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넘버 6. 6경주. 여기서 상한가 한방 멋지게 한번 또 때려 조질게요. 4월 첫 주, 둘째 주, 자, 이번에 셋째 주인데 연속으로 메인 승부, 그것도 주력 한 방으로, 배당에 관계없이, 뭐, 15배, 20배, 30배, 걸리는 대로 갖다 완짱,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때려 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3복, 3상까지 기가 막힌 배당으로 오고 있는데, 자, 요거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지갑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발라 먹을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자, 9경주 들어가기 잠깐 앞서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2등급의 1110m 핸디캡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자, 최대 승부 한배 타고 또 여러분들하고 조촐하고 같이 시원하게 한번 지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2등급의 1110m, 2번마 청룡스타죠. 직전 경주에 비록 아쉬운 2착이었지만은, 자,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뭐, 선행가는 그림까지 나오고, 뭐, 선행을 안 가도, 못 가도, 다른 놈들 뒤에 2, 3반매 꽃자리 물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마필이 2번마 청룡스타다. 정명일이를 뭐 아무리 싫어해도, 자, 이거는 정명일이가 타고 계속, 입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아직 54kg. 가볍습니다. 암말. 자, 2번마 총룡 스타.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 먹기 한 방. 멋지게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 구경주도,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3번마 신의 장군, 4번마 오라전설, 6번마 태왕건, 7번 특등대부, 8번마 왕의 귀환, 10번마 백두왕자, 11번마 승천지교. 자, 요런 마필들이 후차권을 다툴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6경주부터 6, 7, 8, 9, 10, 11 6, 7, 8, 9, 10, 11 5경주부터 5, 6, 7, 8, 9, 10, 11 7개 경주를 제가 싹다 풀어드렸습니다. 어저께 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어제 그 앞부분에는 김은환 마사회장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그런 방송이 앞부분에 마사회 좀 쉐리 패는 그런 방송이 좀 있고 뒷부분에 이 프레시 라이브 내일 펼쳐지는 제주경마 프레시 라이브를 뒷부분에 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레시 라이브 내용만 보고 싶은 분들은 어저께 프레시 라이브 뒤에 한 1시간 정도 뒷부분부터 아마 틀어보시면 뒷부분에 프레시 라이브 5경주부터 11경주까지 조철이 대가리 뭐 복병마 다 풀어놨으니까 자 그거 어저께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번 9경주는요 각설하고 2번마 총룡 스타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다. 아, 예측권 20장.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어내고, 어제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 두 마리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두 마리. 그 중에 한방 쉐리 바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나머지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제가 2번마 총룡 스타를 대가리로 놓고, 예상하는 예상 배당이 막판에 바람이 불어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 마감 한 2분 전, 3분 전 되면 조철의 주력 메인 한 방이 조금 배당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8배에서 10배는 나오지 않을까. 이거보다 배당이 더 높으면 완전히 뭐 아리가또죠. 완전히 땡큐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 구경주 자 찍어먹기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받을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처죠. 자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한라마 1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우리한테 메인 승부 A급 승부 제일 많이 먹여주는 경주가 바로 이 한라마 1등급 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경주는 조철이 또 성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해당 군인데요. 자, 한라마 1등급 1400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이다. 이것도.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딱, 돈 찾아가십시오. 따끈따끈하게 한방 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바로 2번마, 동서제왕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비록, 선행 갔다가 덜미를 따였지만은, 이번에 1,610에서 1,400으로 경주거리도 내려왔고, 안쪽 게이트 편안하게 단독 독땡으로 뽑아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났습니다.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뭐 500g 0.5 늘었는데요. 자, 2번마 동서제왕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11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아마 한 6구멍 정도 뚫릴 겁니다. 6구멍. 그 중에 딱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된다. 배당이 좀 6구멍으로 분산이 될 겁니다. 뭐 하나 대끼리로 쫙 쏠리는 이런 막건이 없을 거예요. 3번마 산왕거미부터 해서 5번마 신촌바람, 6번마 유랑극단도 조금 팔리겠네요. 유랑극단 직전경주 외곽 돌면서 직선에서 좀 푸다닥대고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선행 2번매 곱게 쫓아가면 자 요것도 W가 될 수가 있겠고 자 7번마 백록천지, 8번마 카라, 뭐 9번마 바람기역, 10번마 미래역사까지 다 팔립니다. 한 6구멍 정도가 팔리는데 자, 요거 딱 때리고 맞추기 두방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통 이런 단통은 좀 부담이 가고요. 딱 찍어 먹기인데 구멍 시다가 압축해서 필요 없는 놈들 다 날리고 때리고 맞추기 두 방으로 마지막 메인 승부를 제가 장식을 할 테니까 우리 회원님들 요런 거는 죽는 막권에 돈질 안 하는 것도 이기는 거죠. 그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자 조철의 마번에 없는 거는 이거 뭐 마다 마방에서 소식이 안 좋구나 없다고 소스나 절대 이런 거단 1%도 없어요.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이 조판에서는 이놈이 이놈보다 세고 이놈이 이놈보다 약하고 그런 전개를 연구를 하고 일주일 동안 그거 연구해서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개나 발, 개나 소나 다 소스 받니, 뭐, 그냥 딱하게, 귀홀깃하게, 특히나 우리 예상가들 중에 뭐, 뭐좀 안쪽 사람들하고 뭐좀 아는 척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전부 너나 사세요 하십시오. 그렇게 잘하면은 자기네들 돈 갖다 발라야죠. 자기네들 돈 그렇게 못 삽니다. 소스 받는 애들, 소스로 망가진 애들은 할수 있는 말이 소스밖에 없어요. 자, 제주 11경주. 2번마 동서제왕을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 깔끔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11경주 찍어 먹기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6일 금요 경마, 진검다리 UCC, 예상 방송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도 제가 낮에 말 타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문자 신청 일찌감치 해주신 분들, 또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한 7, 8분, 한 7, 8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내일, 1경주 시간이 1시입니다, 1시. 시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자, 요 방송 끝나고,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요 계좌번호 있죠? 이쪽에 새마을금고 번호, 그 다음에 요 위에, 신한은행 번호, 이렇게 입금하고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정 있죠. 이걸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예상은 다 했으니까. 이 월정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한달그 기준이 아니고, 12회, 4주입니다, 4주. 경마일 4주. 경마일 4주면, 금, 토, 일. 3일간 경마를 하니까, 4주면 3, 4, 12. 12번. 12번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면짜비가 하루에 2만 원이죠. 이 월정 신청하시면,
13,000원인가 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이 월정 회원을 월정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할인 혜택이니까 할인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년간 아시는 분들만 대부분 알고 단골 분들만 들어오시는데 자 우리 신규 회원님들도 어차피 월정이라는 게 12번을 계속 요즘같이 코로나로 언제 또 스톱될지 모르고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서 뭐 집안일이 생겨서 갑자기 경마를 못하는 날이 생기면 조촐해 핸드폰에 문자만 주시면 돼요. 아, 오늘은 내가 경마장에 못 가니까 요거 연기해달라. 그러면 바로 딜레이 해드립니다. 그냥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혜택이 있는 월정 많이 이용들 부탁드리고 저희 월정 신청은요, 뭐 재연장 신청하시는 거나 신규 하시는 분들이나 자, 요 새마을 금고를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회원하고 월정 회원하고 좀 분리를 좀 운영자가 좀 하기 쉽게. 자, 월정 신청하시는 거는 요 새마을 금고 요 번호로 이용을 좀 바란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4월 16일 금요일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아유,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오늘 승부처 2, 5, 6, 9, 11 2, 5, 6, 9, 11 그중에 메인 승부처가 6경주, 9경주, 11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16일 금요 경마 제주 진검다리 UC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